초피를 하고 난 이후부터 역대급이었습니다.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전국에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20통씩 전화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목표까지는 대략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본인 의지만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물반장입니다. 초피라는 작물을 키우는 청년농부와 농업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초피가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농가가 거의 없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방문 왔습니다. 이번에 이 농장을 추가로 확장했다고 해서 이 농장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단 뭐 5월달부터 저희 열매 수확하고 이제 절임으로 일본도 수출하고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열매를 수확해서 건조 작업을 진행을 해서 판매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음식점을 보면 우리가 추어탕집이 제일 많고요. 장어탕이나 매운탕, 이렇게 횟집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초피를 하고 난 이후부터 역대급이었습니다. 제일 높았습니다. 생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가격이 너무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절임용으로 하냐, 이제 건조로 하냐, 언제 수확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습니다. 절임용이 보다는 건조용이 거의 4년째 가격이 계속 높았습니다. 4년 전부터 거의 가격이 매년 한 20에서 30% 꾸준하게 오르다가 작년 대비 거의 올해 가격은 한 100%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로 재배하는 평수로 치고 여기는 거의 한 380평 정도 가까이 되고 저희가 이제 요 반대편에 또 농장이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노지로 저희가 식재할 곳이라서 저기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어느 쪽에서 잘 환경이 잘 자라는지 지금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포트용에서 잘 키운 거를 어차피 노지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양쪽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설치하면서 이렇게 스마트팜 개폐기 휴대폰으로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동시켜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물도 주고 이제 유동팬도 돌리게 하고 식창 개폐기도 열 수 있고 요즘 이렇게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아, 요건 지금 전목 2년생이고요. 작년에 접목을 해서 지금 있고 열매가 조금 달려있긴 하네요. 2년생이라서 열매가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안 달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3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1편 찍고 나서 근데 전국에 반응이 이렇게 좋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20통씩 전화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작물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실천을 못했던 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전라도도 보면 전라남도나 순천이나 또는 광양, 구례,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동, 산청, 밀양,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안가 지방이라고 해서 경주, 포항, 울진, 영덕, 삼척, 동해 이제 그 위에까지도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하우스를 재배하는 이유가 이제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작물의 변화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찾았던 게 2020년도 때 50일 연속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어린 묘목을 많이 식재를 했었었는데 아무리 배수 작업을 하고 두둑을 높게 쌓아도 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린 나무가 90% 이상이 다 고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포트에다 이렇게 저희가 2년생 정도 키우다 보면 뿌리가 잘 나는 거는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잔뿌리가 밑으로 지금 조금씩 뻗어 나오거든요. 이제 뿌리가 많으면 노지에 식재했을 때 이제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올해도 역시 습한 게 많아서 풀 많이 갉아먹은 것도 많습니다. PLS 등록에 되어 있는 작물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대략 지금 한 1000주 조금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산물을 저희가 수확을 해서 건조한 상태에서만 지금은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는 6차 산업이라든지 가공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분말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또 제품화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자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청년이라서 청년 후계농 자금하고 제 개인 자금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마련했고 여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올해 목표까지는 대략 4억에서 4억 5천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솔직히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타 지역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인 의지만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모두 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밀양에서 우종호 대표님이랑 같이 농사 짓고 있는 김규식입니다. 원래 전에는 정비일 하고 있습니다. 정비일도 한 2년 좀 넘게 정도 하고 있었고, 대표님께서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계기를 좀 만들어주셨죠.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도 그 꿈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보고 농업이 어느 정도 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팀원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면 힘든 것보다는 또 즐거운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가시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전목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조직 배양을 한번 시도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다행히 공공기관에서 이 초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조직 배양도 거기서도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수출은 총 한 5톤 600 정도 진행을 했고 수확량을 훨씬 더 늘려서 10톤, 20톤, 앞으로 5년 안에는 최소 100톤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